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종료가 현실화되면서 차기 한국이 개발할 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시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방어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시스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방과학 연구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에 힘을 모아 당초 계획했던 2030년에서 3-4년 앞당겨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세계 본부에 분산돼 있던 미사일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해 미사일 연구원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부서장들도 미사일 전문가들로 모두 교체하며 미사일 성능 개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 연구원 신설로 개발 역량의 집중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한국형 아이언돔의 조기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임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아이언돔과 같은 적극적인 방공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북한 같은 이웃을 둔 채로 방공체계를 갖추지 않은 그 대가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임바르 센터장은 북한은 언제든 수천 발의 포탄과 로켓을 발사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아이언돔은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대공탐지 레이더와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한 타미르 요격미사일, 그리고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는 새 4개의 돔 발사대를 갖춘 포대, 전장관리 체계로 구성됩니다. 아이언돔은 70km 이내의 박격포와 로켓포를 공중 격추하는데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초에서 25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쏜 로켓포는 1,050발로 이 중 1,030발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 이상의 격추율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팔레스타인보다 크고 강력한 로켓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향한 340문에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1시간에 최대 1만 6천 발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아닌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로 섞어 쏘기를 할 경우 이를 요격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처음 등장해 실전 배치됐을 땐 지금처럼 동시에 많은 표적을 요격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 가능한 로켓과 포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성능으로 진화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무사를 개발한 한국이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아이언돔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에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한국을 또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BTS 공연과 도쿄올림픽 출정식을 독도에서 하자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건은 다음 사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일본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속이 뻥 뚫린다. 북한 미사일은 보너스라는 반응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 끝까지 해서 일본 경제를 폭망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한 것을 두고 일본은 정치적 선전활동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적 사안과 스포츠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IOC의 권고로 한국은 독도 표기 삭제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승적 결단에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맞겠지만 수용 불가라며 얌체 같은 일만 벌이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나온다면 한국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 파견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올림픽을 정치 선전화하는 일본을 IOC에 정식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선수단 파견 고려를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만 야구팀은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행 금지가 내려질 만큼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일본에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간사한 제국주의적 발상을 압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제적 우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는 물론 전자제품들을 몰락시킨 것처럼
미래 사업에서도 그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동맹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계가 전기자동차의 생산체제로 전환을 도모 중인 가운데 한국의 존재감을 나타내면 일본 소재 부품 기업의 행방이 좁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지 신문은 21일 차량용 배터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커지면 일본은 공급망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1위의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2위의 포드사까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70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되어도 K-배터리 동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20일 포드사와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시간 포드의 전기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이 전기자동차의 경쟁에서 이기게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이뤄진 결정인 만큼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미중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반도체, 의약품, 히토류, 배터리의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부터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CATL에게는 발등에 불이 붙은 상태가 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상황 대처가 빨랐고 기술적인 준비도 탁월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한편 일본 기업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닛산 자동차와 제휴하고 있던 일본 전기 주식회사는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철수하고 전기 설비 업체인 GS 유아사도 독일 자동차 배터리 기업 보시와 배터리 합작을 포기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파나소닉뿐이라며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면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의 거래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코닥이나 소니처럼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국과 배터리 협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면 했지 한국의 수출 규제하는 일본에 협력해줄까요? 이제 한국에 밀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